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허택 작가님의 단편 동짓날 무지갯빛 우산을 쓰고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무지갯빛은 문화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상징의 빛깔입니다. 작가님의 소설에는 이웃의 개념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마음속 봄날의 이웃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자에게 삶의 안정감과 희망을 안겨준 반면 동짓날 무지갯빛 우산을 쓰고의 이웃은 그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저기를 드러내며 사회 밖으로 몰아냅니다. 그는 다정한 이웃을 너무도 갈망했기에 온 집안을 무지갯빛 물건으로 채워놓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동짓날 무지갯빛 우산을 쓰고 지연이 허택. 한겨울 새벽녘 엘리베이터는 사풍에 언듯 유난히 덜컹거린다. 그럴 때마다 흔들리는 몸을 우산에 의지한다. 무지개 색깔의 긴 우산이다. 요즘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런 우산을 갖고 나오게? 우산을 흔들었다. 무지개 색깔이 덜컹거리는 엘리베이터 안에 퍼진다. 대학생 딸애가 갖다 놓았나? 며칠 전부터 정신나간 사람처럼 허둥거렸다. 식사 도중에 국을 쏟는다든지 신문을 잘못 밟아서 찢는다든지 주유소 시멘트 방어벽에 부딪혀 타이어가 찢기는 사고를 낸다든지 심지어는 어제 선배의 딸 결혼식에 운동화를 신고 가기도 했다. 아무리 친구가 걱정되어도 그렇지 차분하게 행동하세요. 이러다가 당신이 먼저 무슨 일 저지르겠어요. 아내의 잔소리가 계속 내 귓가를 따라다녔다. 결국 잔소리도 소용없이 무지갯빛 우산을 들고 나와버렸다. 집에 돌아가 우산을 바꿀 겨를이 없다. 어쩔 수 없이 무지갯빛 우산을 호신용 칼처럼 소나기에 꽉 쥐었다. 꽁꽁 얼어버린 아파트 바깥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하다. 휴대폰 폴더를 열어본다. 12월 21일 일요일 오전 6시 50분. 동짓날이군. 동짓날이 밤에서 깨어날 수 없는 체면에 걸린 듯하다. 세상이 온통 어둠에 묶여있다. 밤에 갇힌 길거리는 움직임이 없다. 전혀 움직일 수 없다. 어둠에 짓눌려버린 세상은 형편없이 찌그러져 있다. 아직도 깜깜한 경비실 안에는 경비원이 코까지 골며 자고 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아파트 안을 휘젓고 다니던 도둑 고양이조차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 걸음만 내딛어도 체면에 걸린 어둠에 빠져 영영 헤어날 수 없을 것 같다. 언제 동짓날 최면이 풀릴지 두려워 한 걸음도 내딛을 수 없다. 아침이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불쑥 솟는다. 뼛속 깊이 저리게 만드는 겨울비마저 부슬부슬 내린다. 청성 맞은 빗줄기다. 캄캄한 땅 위에 뿌려지는 빗물은 칼날 같은 전율을 느끼게 한다. 옷깃 사이로 스며드는 비바람이 숨통을 조인다. 졸음기 사라진 뇌리에 두려움이 쌓이기 시작한다. 다리가 얼어붙은 듯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다. 차라리 눈이라도 내려서 어둠을 하얗게 덮어버리면 좋을 텐데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쓸데없는 생각에 골몰한다. 마지막 기대에 매달리며 친구의 집 전화번호를 누른다.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들이 오들오들 떨린다. 떨리는 손끝에 숫자 7이 제대로 휴대폰 화면에 뜨질 않는다. 끝번호 7을 겨우 다시 누르자 신호음이 들린다. 제발 받아라. 이른 아침이라면 등산도 가지 않았을 텐데.
휴대폰을 귀속에 쑤셔넣기라도 하듯이 귀에 바싹 붙인다. 짧은 신호음 끝에 지금은 부재중이 오니 음성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라는 안내음이 흐른다. 재빠르게 친구의 휴대폰 번호를 누른다. 즐겨 듣는 마이웨이 멜로디가 귀속으로 스며든다. 달콤하게 들리던 멜로디가 오늘은 시끄럽게만 들릴 뿐이다. 친구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마이웨이만 되풀이해서 듣고 말았다. 전원이 꺼져 있으니 음성 메시지를 남겨두시려면 안내음이 또다시 귀속을 찌른다. 제 차 집 전화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눌렀지만 똑같은 안내음만 귀속을 파고든다. 섬뜩한 생각이 스쳐간다. 4일째 계속 듣는 안내음성이다. 설마 하는 말이 떨리는 입술 사이로 나도 모르게 새어나온다. 가슴 한구석을 차지했던 불안이 먹물처럼 번진다. 다리가 수렁 같은 어둠 속으로 깊게 빠져드는 것 같다. 결국 당신이 해결해야 되겠네요. 내일 아침에 그분 아파트에 가보세요. 마음 굳게 먹고. 어젯밤 잠을 쫓던 아내의 목소리가 다시 머릿속에서 웽웽거린다. 손에 꽉 쥔 우산을 편다. 갑자기 눈앞에 빨주노초 파남보 일곱 색깔이 환하게 펼쳐진다. 마치 마술이 펼쳐지듯 어둠이 사라지며 새벽 빗길 위에 일곱 색깔이 아롱진다. 얼었던 피가 꿈틀거린다. 세상에 이런 색깔들이 있구나. 잊었던 무지개가 가슴을 후려친다. 어둠을 향해 마음껏 우산을 휘둘려 본다. 어둠이 주춤거리며 물러선다. 무지개 빛깔에 차여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어둠을 향해 나아간다. 친구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13일 전이었다. 연말 선물처럼 뜻밖의 전해받은 이사 진급 소식은 웅성거리는 거리만큼 나를 들뜨게 했다. 50대 중반으로 넘어가는 초조함 때문에 나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었지만 주위 직장 동료 눈치를 보아야 했다. 명예퇴직이 동기들 사이에는 다반사였다. 나도 당연히 명퇴한 친구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는 각오는 하고 있었다. 5일 전 인사부에서 발표한 이사 진급 명단에 내 이름이 있었다. 매우 기뻤다. 회사 동료 눈치 보지 않고 몇 년간 더 회사를 다닐 수 있다는 안도감은 커피를 리필해 마시는 것 같았다. 며칠째 진급 축하 모임이 이곳저곳에서 있었다. 어깨가 뻐근하고 마른 침을 삼키면서도 콧노래를 부르며 책상 위 서류를 바쁘게 정리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오후의 거리는 스산한 날씨지만 연말 기분에 들썩거렸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기를 들자마자 기침소리부터 들렸다. 외마디 소리를 지르듯 괴로운 기침소리였다. 목이 잠긴 친구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잘 지냈냐? 그간 연락도 없고. 짧은 말 끝에 물기가 묻어있는 것 같았다. 콧노래로 대답하기에는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미안, 좀 바빴어. 너는 잘 지냈냐? 목소리가 왜 그러냐? 목감기 걸렸구나. 대답 대신 가래 끓는 기침 소리가 연이어 들렸다. 천식이라는군. 병원엔 가보았냐? 약은 먹고 있고? 그러긴 하는데 오늘 얼굴이나 한번 볼까? 콜록거리는 사이사이의 쇠소리 같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한 달 만에 걸려온 친구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또한 진급턱을 내고 싶은 마음에 그러자고 쾌히 응답했다. 너 영양탕 먹을 줄 알지? 개고기 말이야. 개고기가 먹고 싶은데 개고기 맛있게 하는 식당에 가자. 평소 그답지 않은 생급스러운 요구였다. 개고기? 그래, 개고기. 놀랄 정도로 같은 대답이었다.
친구는 개고기를 먹지 못한다. 절대로 먹을 수가 없다. 친구의 마음에 쩔뚝이가 새겨져 있는 한. 기관시나 폐가 아플 때는 개고기가 좋다더군. 힘겨운 말이 콜록대는 기침 사이로 겨우 새어나왔다. 전화를 끊고 손길을 바쁘게 서류 정리를 했지만 친구의 갑작스런 요구가 계속 의아하게 가슴 속에서 맴돌았다. 친구와 함께한 40여년 동안 그가 얼굴 가득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며칠을 울부짖었던 것을 본 것은 쫄뚝이 뼈가 피난민 판사촌 빗달길에 너절하게 내버려졌을 때였다. 쫄뚝이는 친구한테 동생 같은 똥개였다. 누나와 함께 전쟁 고아가 된 친구에게 쫄뚝이는 동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 피난민 판사촌에서 그들은 사시사철 형제처럼 붙어 다녔다. 버려진 음식 찌꺼기를 함께 나누어 먹었고 엄동설 안을 꼭 붙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견뎌내었다. 거적조차 구하기 힘든 피난민 판자촌에서 서로 꼭 껴안고 지내지 않았으면 친구나 쩔뚝이는 벌써 얼어 죽었을 것이다. 친구와 쩔뚝이는 몰골이 닮았었다. 피골이 상접해 늑골까지 훤히 드러나는 까칠한 몸매하며 얼굴에 퍼진 마른 버짐이랑 머리카락이랑 털이 듬성듬성 빠진 것이나 한 덩어리로 붙어 다녀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판자촌 사람들은 친구를 쫄뚝이 형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몰강스러웠다. 온갖 욕설이나 천대를 넉살 좋게 견디어내었다. 누나가 곁을 떠났어도 쫄뚝이가 있었기에 친구는 그나마 외롭지 않았다. 나는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들의 친구일 뿐이었다. 6.25 전쟁의 후유증은 길고도 잔인하였다. 굶주린 피난민들의 눈초리가 쫄뚝이에게로 꽂혔다. 초등학교 6학년 여름, 초복이 되기 며칠 전 쫄뚝이는 결국 동네 어른들에게 질질 끌려갔다. 늑골이 다 드러난 몰골로 캥캥거리며 버텼지만 그들의 허기진 광기를 이겨낼 수는 없었다. 친구는 끼니를 얻기 위해 부둣가에서 열심히 구두를 닦고 있었다. 쫄뚝이는 푹 삶아졌고 허기진 피난민들 뱃속에 채워졌으며 몇 대의 뼈다귀로 버려졌다. 친구는 혼이 빠진 채 판자촌 구석구석을 헤집고 다녔다. 친구는 쫄뚝이의 뼈다귀를 삐탈길에서 겨우 찾아내 상기슬게 묻었다. 친구는 어느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가 없었다. 쫄뚝이 무덤가에서 우라통을 터뜨리며 며칠간 오열하였다. 나는 친구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였다. 피난민들도 어쩔 수 없다는 얼굴이었다. 친구는 전쟁 후유증인 외로움을 알기 시작했다. 친구의 외로움이 너무 무서워 몇 달간 녀석에게 말을 걸 수가 없었다. 외로움은 친구의 이마에 굵은 주름을 만들었다. 그때부터 친구는 말없이 굵은 주름을 짓곤 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거리 구석구석에서 새어나왔다. 발걸음도 콧노래도 저절로 캐럴 멜로디에 맞추어졌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1층 로비 쪽에서 흘러나오는 캐럴 사이사이에 기침 소리가 섞여 들렸다. 가슴을 치는 듯한 기침 소리다. 친구는 머리까지 오리털 점퍼를 푹 뒤집어 쓰고 어깨까지 오는 크리스마스 추리 옆에 엉거주춤 서 있었다. 크리스마스 추리에서 장식용 전구가 캐럴에 맞추어 쉴 새 없이 반짝반짝 빛났다. 친구는 굴럭굴럭 기침을 할 때마다 어깨를 들썩거리고 냈다. 언뜻 그 모습이 크리스마스 추리에 초라하게 걸려있는 어울리지 않는 장신구 같았다. 마스크에 가려진 얼굴은 눈 언저리가 움푹 꺼져버려 툭 튀어나온 눈동자만 보였다. 친구가 마스크를 벗자 나는 그의 몰골에 깜짝 놀랐다.
그동안 보아온 살집 있는 힘을 건 얼굴이 아니었다. 언젠가 본 듯한 그러나 결코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다. 피난민촌에서 보았던 허기진 얼굴과 닮았다. 볼이 움푹 패고 광대뼈 턱뼈가 툭 튀어나온 시커멓게 말라버린 얼굴, 허기로 눈동자만 번질거리는 얼굴, 피난민 시절로 되돌아간 듯 친구의 이마에 굵은 주름이 패어있다. 친구의 어깨는 기침으로 계속 들썩거렸다. 개고기 먹으러 가자. 다짜고짜 튀어나온 친구의 첫말이었다. 먹을 자신은 있냐? 그는 고개를 힘있게 끄덕였다. 머뭇거리는 나를 재근하듯 들썩거리는 어깨로 먼저 앞장섰다. 마지못해 회사 근처의 단골 영양탕집으로 데리고 갔다. 때가 때인 만큼 식당 안은 노인 한 명과 우리들이 유일한 손님이었다. 친구의 기침 소리는 귀에 거슬릴 정도로 식당 안에 퍼졌다. 이마에 깊은 주름을 지으며 기침을 시계 초침 째깍거리듯 괴롭게 토해냈다. 개배살 수육을 시켰다. 들깨가루, 방아, 생강 등 양념도 곁들여 나왔다. 어떻게 먹는 줄은 아냐? 전혀 모른다는 어처구니없는 대답뿐이었다. 먹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친구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사람으로서 개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었다. 기갈든 야수보다 더 포악하고 절망적이었다. 친구는 개고기를 입안으로 쑤셔 넣었다. 개고기는 친구에게 음식이 아니었다. 목구멍으로 다져넣듯 개고기는 입안으로 꾸역꾸역 들어갔다. 제대로 씹지도 않고 목전 넘어가는 꿀꺽꿀꺽 소리가 가래 끓는 거친 호흡과 뒤섞여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의 뱃속에서는 꾸르륵꾸르륵 소리가 들렸다. 병원에 갔다 왔냐고 재차 물었다. 물론 갔다 왔고 몇 군데 병원에서 이약저약 먹었는데도 별 차도가 없어 의사들은 모두 믿을 수 없다는 둥 시큰둥한 말투로 의사들을 신용불량자 취급하였다. 개고기만이 삶에 대한 유일한 처방전인 듯 했다. 내 마음이 저릿했다. 내가 함께 식사해야 할 이유를 친구의 이마에 흐르는 땀에서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본 친구의 모습이었다. 빗줄기는 먹물처럼 길 위에 퍼진다. 엿없이 알람을 들었건만 전조등을 끌 수가 없다. 아파트가 상기슭에 있어서 그런지 더욱 세차게 먹물 같은 빗줄기가 퍼붓는 듯하다. 친구의 아파트 경비실도 다름없이 어둠에 묻혀있고 경비원도 꾸벅꾸벅 졸고 있다. 아파트가 어둠에 짓눌린 시멘트 덩어리 같다. 13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친구의 가래 끓는 기침 소리처럼 끌떡거린다. 초인종을 누른다. 문에 바짝 귀를 대고 소리에 집중한다. 벨 소리는 희미하게 안에서 들리는데 인기척이 없다. 마음이 바짝 타들어가는 듯하다. 5일 전 전화 통화할 때 친구는 내 고함 소리에 주눅이 들어 알겠어 꼭 병원 가서 입원이라도 할게 라며 말끝을 흐렸다. 재차 꼭 입원해서 치료해야 한다는 내 충고에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경비원을 깨워 인터폰을 부탁한다. 부스스 눈뜬 경비원이 귀찮다는 듯이 몇 번 인터폰을 누른다. 인터폰을 받지 않는다. 등산이라도 가셨겠지요? 잠결에 불퉁하게 내뱉고 마뜩지 않은 눈길로 나를 쳐다본다. 불끈 화가 솟구친다. 경비원이란 사람이 5년간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 상황을 그렇게 모릅니까? 그 사장님은 혼자서 등산복 차림으로 다니는 것만 볼 뿐 우리와도 왕래가 거의 없어요. 뻔한 사실일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대꾸한다. 근데 당신은 누구신데? 친구요.
친구의 생활이 훤히 보인다. 경비원에게까지 따돌림 당했을 정도니 목소리 높여 근간의 친구 사정을 설명한다. 워낙 혼자서 다니시는 분이라서 경비원의 얼굴이 실룩거린다. 화난 내 표정에 경비원은 어쩔 수 없다는 듯 13성으로 함께 올라왔다. 배를 누르고 철문을 주먹으로 발로 차거나 두드려도 요지부동이다. 이웃집들의 배를 눌러서 최근 친구의 안부를 물었지만 현관문만 빠끔히 연 채 알지 못한다 보지 못했다는 둥 10분 대답만 할 뿐이다. 이웃들은 귀찮고 관심 없다는 듯 잽싸게 문을 닫아버린다. 철문한 그들의 생활이 새어나갈까, 도둑이나 맞을까 두려운 표정까지 지으며 친구는 그들에게 이웃이 아니었다. 친구를 언제 보았는지도 기억 못하는, 아니 기억할 필요도 없다는 듯한 얼굴들이다. 몇십 센티미터 콘크리트 벽과 철문이 서로를 알기에 그렇게 두텁고 단단하단 말인가.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고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그렇게 힘들단 말인가. 경비원이 내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싶은지. 아마 혼자서 여행 갔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라는 속 뒤집어 놓는 말을 짓거린다. 속이 바싹 탄다. 개고기를 개걸스럽게 먹던 친구는 어딘가에 있어야 한다. 며칠씩 개고기를 계속 먹은 만큼 친구는 생생하게 내 앞에 나타나야 한다. 타는 속을 한번 깊게 들숨날숨으로 달랜다. 문을 부숩시다. 경비원이 즐겁한다. 일단 친구분이 가볼 만한 데를 더 알아보거나 경찰 지구대에 실종신고부터 하는 게 순서라고 보는데요. 그쪽 기분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문을 함부로 부술 수는 없는 일이에요. 또 쓸데없는 실종신고를 해야 하는가, 젊은 시절처럼. 언제나 그랬다. 친구의 실종은 광고 전단이 바람에 날리듯 나 이외에는 관심 없는 사건이었다. 내 머릿속에 친구의 실종은 일상적인 일이었다. 1960년대 말 잘 살아보자는 새마을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며 나는 합한 제조공장 사무직으로 취직하였다. 나도 전쟁 후유증을 잊고 잘 살아보고 싶어 눈꽃 뗄 새 없이 일에 매달렸다. 신입사원이라 야간 근무하고 퇴근한 어느 날 밤 1여 년 만에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친구에게 무관심할 수밖에 없던 시절이었다. 또한 친구를 생각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빴다. 대학생활이다 취직이다 새마을 운동이다 개발도상국으로 진입하고자 노력분투하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바빴다. 제주도인데 여관 조바로 취직했어. 언제 어쩌다 제주도까지 간 거냐? 속이 빤히 내보이는 질문을 할 수밖에. 그럭저럭 살기만 해도 좋겠건만 너처럼 대학 문턱도 못 밟은 처지라 그럭저럭 사는 것도 힘드네. 몇 년간 연탄 가게에서 일하다 보니 특별한 기술도 없고 그래도 공고나 상고 하다못해 기술학교라도 나와야 중소기업이나 제조회사에 취직할 수 있지. 나 같은 놈은 새마을 운동이나 잘 살아보세 운동도 소용없는 것들이야. 배고픈 것은 예전이나 마찬가지거든. 나를 바라보는 주위 사람들 눈초리도 그렇고 바닥은 놓으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했는데 별 희망이 보이질 않아. 너는 잘 있냐? 어, 잘 지내고 있어. 그래도 열심히 해보아라. 가끔 연락도 하고. 나는 우정 찌꺼기라도 남아있다는 듯 입에 발린 말만 내뱉었다. 전화는 바람 잤듯이 끊어졌다. 나도 친구를 쉽게 잊어버리고 잠에 빠졌다. 친구는 우리들과 함께 잘 살아보세 운동에 동참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불알 친구인 나조차 친구를 우정 밖으로 밀어내버렸다.
끼니라도 제때제때 넘기기 위해 친구는 고등학교를 갈 수 없었고 구멍가게 같은 동네 연탄 공장에서 연탄 가루를 마셔가며 일해야 했다. 친구는 잘 살아보세 운동에 동참할 수 없는 비루한 사람으로 내몰렸다. 그 후 몇 년간 친구는 내 머릿속에서 실종되었다고 여겼으며 생각나지 않으면 남남인 듯 덤덤하게 지나쳤다. 계속 문을 부수자는 내 고집에 경비원이 사위스런 표정을 짓는다. 주민기록부에 혼자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식구나 친척은 없나요? 예쁜 무지개 우산이네요. 동짓날 비까지 내리니 기분이 우중충한 것이 경비원이 갑자기 수다스러워진다. 불길하고 끓임직한 책임을 피하고 싶은 듯하다. 실종자와는 어떻게 됩니까? 어릴 적부터 친한 동네 친구입니다. 실종 신고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며칠 동안의 친구 상태와 나와 주고받은 전화 내용 등을 또박또박 말하며 문을 열어보든지 부수든지 하자고 후렴처럼 덧붙였다. 동네 경찰 지구대도 동짓날 어둠에서 풀리지 않았다. 40대 초입인 듯한 당직 경찰관이 잠기 어린 눈길로 퉁명스럽게 물어볼 뿐이다. 가족들은 함께 살지 않나요? 홀몸입니다. 의심스런 표정을 짓는다. 그럼 결혼을 안 했던 건가요? 예. 친척들은 있습니까? 이럴 때는 누구든지 가족관계를 제일 먼저 물어본다. 아마 수원인지 인천인지에 누나 한 분이 있을 겁니다. 10여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친구의 누나는 실종되었다. 누나가 어릴 적 친구 곁에서 도망친 후 40여 년 동안 친구와 누나는 몇 번을 만났을까? 내 기억으로는 쉽게 열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것이다. 나도 친구의 누나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내가 대학에 입학했을 무렵이었다. 그때 친구는 연탄 공장을 혼자 어렵게 꾸려가고 있었다. 주인 아저씨가 뇌졸중으로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었다. 헐떡거리며 주인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뼈가 부서질 정도로 일하였다. 연탄을 밤새 찍어도 병원비를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럴 즈음 친구의 누나가 얼굴에 시퍼런 멍자국으로 퉁퉁 부은 채 느닷없이 나타났다. 돈 좀 달라고 마치 채권자처럼 친구에게 윽박질렀다. 돈이 없다는 친구의 말에 멱살까지 잡으며 하나뿐인 핏줄인 누나에게 이렇게 야박할 수 있냐고 매성한 놈이라고 몰아붙이며 온갖 욕을 퍼부었다. 나로서는 친구의 누나로 보이지 않았고 친구를 등쳐먹는 협작군으로 보였다. 누나의 입에서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라는 말이 몇 번씩이나 거리낌 없이 나왔다. 친구는 울먹이며 이웃집 과일 가게 아줌마에게 겨우 몇 푼을 빌려서 누나의 손에 쥐어주었다. 누나는 고맙다는 잘 지내라는 말 한마디 없이 마파람처럼 휙 도망쳐 버렸다. 몇 년이 지난 뒤 모 TV 방송국 이상가족 상봉 캠페인 때 누나는 느닷없이 친구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적은 피켓을 들고 텔레비전에 나타났다. 친구가 어디 사는지 뻔히 알면서도 나는 극구 말렸지만 친구는 이마에 깊은 주름을 지으며 눈에 눈물 자국을 남기더니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모 방송국으로 달려갔다. 월남한 피난민들의 이산가족 상봉은 역사상 최대의 눈물쇼였다. 누나도 다른 이산가족을 훔쳐보며 흉내내서 울기 시작하였다. 차라리 누나는 실종되었어야 했다. 누나는 구청에서 주는 후원금만 챙기고 친구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외로움만 남기고 또 훌쩍 도망쳤다. 10여 년 만에 일본에서 귀국한 친구는
그래도 하나뿐인 핏줄이라 당기는지 수소문에서 누나를 두어 번 정도 만났던 걸로 안다. 그러곤 친구는 핏줄로서 연을 끊고 싶었는지 누나에 대해 입을 연 적이 없었다. 경관의 질문에 마음 내키지 않는 누나에 대한 진술을 더듬더듬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경관이 진술서 용지에 볼펜을 힘없이 끼적거린다. 기억나는 다른 친척은 없습니까? 예. 고아였습니까? 예. 그럼 결혼한 적이 없단 말이지요? 재차 물어본다. 예. 예라는 대답은 쉽게 입에서 새어나왔지만 더 길게 말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 느껴진다. 내 대답에 질리는지 경관이 힐끗 쏘아본다. 그러나 철문을 열거나 부수기 위해서는 질문에 타당성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 일본에서 오랫동안 사업하다 보니 결혼할 여유가 없어서 혼자 살아왔습니다. 심드렁하게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그때 젊은 경관이 경찰 지구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문 옆에 세워둔 무지갯빛 우산이 문에 밀려 회색 시멘트 바닥으로 화려하게 쓰러진다. 호랑나비가 살짝 내려앉듯이 예쁜 우산이네. 젊은 경관이 웃으며 우산을 집어들고 빙글빙글 돌린다. 무지개가 좁은 지구대 안에 펼쳐진다. 순간 친구에게서 몇 년 전에 우산을 선물 받았던 기억이 되살아난다. 아내가 펼쳐보면서 예쁜 우산이네요. 큰딸에 줘야겠어요. 라며 거실에서 뺑뺑 돌렸었다. 친구 집에는 무지갯빛 장신구나 옷들이 많았다. 무지갯빛 커피잔, 무지갯빛 모자나 티셔츠, 무지갯빛 부채, 무지갯빛 휴지통 등등 굳이 그런 것들까지 경관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들은 친구의 실종신고와 무관할 것이니까. 오늘이 며칠이지? 40대 경관이 젊은 경관에게 묻는다. 12월 21일 일요일 동짓날입니다. 기분 나쁠 정도로 으스스한 날씨인데 갑시다. 일단 아파트 현장으로. 짜증 섞인 말투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어둠이 아직 남아있는 바깥으로 나오며 무지갯빛 우산을 펼친다. 실종보다 더 끔찍한 예감으로 마음이 움츠러든다. 왜 가슴을 가지지 않았지요? 그 나이에 혼자 산다는 의아함이 그들의 얼굴에 가득하다. 귀찮아. 혼자 말없이 사는 것이 편해. 사람들은 참 이상하더라. 언제 어디서나 이웃과 처음 대할 때에는 다정해.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 꼭 물어보는 거야. 자녀는 몇 명이냐, 뭘 하냐, 왜 혼자 산책하느냐. 독신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나를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야. 똑같은 질문을 겹쳐봤다 보니 친구가 했던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나 역시 친구가 혼자 산다는 걱정으로 등산 동호회에 가입해라. 컴퓨터나 북글씨 혹은 영어 회화를 배워라. 구청 사회복지과의 사원봉사 활동에 참여해라 등 너저란 잔소리를 친구에게 퍼부은 적이 있었다. 물론 결혼하라는 강력한 충고를 일본에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몰아붙였다. 친구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친구는 결혼을 안 했다는 것만으로 이웃들에게 적으로 편이 갈라졌다. 이웃들은 두려움이나 경계의 눈초리로 친구를 바라보았다. 결혼 유무에 따라 적과 아군으로 나누는 단호함이 이웃들 사이에 있다. 나 역시 그런 적이 있었다. 산중턱 피난민촌에는 연탄 공장이 없었다. 동네 사람들은 아래 동네에서 구걸하다시피 연탄을 사야 했다. 마침 판자촌 모퉁이에 연탄 가게가 생겼다. 동네 사람들은 기뻐했다.
어디서 왔는지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거구의 사나이가 연탄 가게를 차렸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반달곰이라고 불렀다. 반달곰 아저씨는 조수가 필요했고 바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갈 수 없었던 친구는 반달곰의 조수가 되었다. 두 사람은 동네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연탄을 찍었다. 동네 사람들은 두 사람을 다정한 이웃으로 스스럼 없이 대하였다. 겨울철이 되면 동네 사람들은 구세주인 양 아저씨를 우러러 보았다. 친구도 덩달아 동네 사람들에게 반가운 눈인사나 칭찬을 받았다. 언제부터인가 두 사람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전염병처럼 퍼졌다. 두 사람이 밤마다 개처럼 들려붙어 허걱거린다고. 언제부터인가 친구의 걸음걸이가 주적거렸다. 가끔 친구의 엉덩이 쪽 무명바지에 핏빛이 비쳤다. 가끔 친구는 배탈 난 것처럼 배를 움켜쥐곤 했다. 똥구멍 빠진 놈, 똥구멍 쑤시는 반달곰, 판자촌 구석구석 퍼진 소문이었다. 친구와 반달곰 아저씨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대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두 사람을 끌림직하게 쳐다보았다. 두 사람을 마치 시커먼 우리에 갇힌 동물처럼 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묵묵히 연탄을 찍어냈고 밤낮없이 낑낑거리며 이 집 저 집 연탄을 배달했다. 두 사람은 변태라는 소문이나 동네 사람들의 실둥한 눈초리에 아랑곳 없이 그들의 뒷간에 연탄을 차곡차곡 쌓아주었다. 동네 사람들은 두 사람을 콜레라나 흑사병 걸린 급성 전염병자처럼 두려워했다. 사람들은 연탄이 필요했으며 연탄만 날름날름 받고는 반가운 웃음도 다정한 말도 하기를 꺼려했다. 두 사람은 그들의 냉랭한 눈초리에 나날이 멍들어갔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 연탄 가게를 그만두고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오라고 그림직한 마음을 억누르며 친구에게 충고하였다. 연탄 가게를 그만두라고? 동네 사람들이 내게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준 적 있냐? 똥구멍 빠졌다는 소리 들어도 좋아. 내 마음대로 시장 보아서 내 마음대로 요리해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니까. 친구는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그렇다고 내가 너나 동네 사람들에게 해코지라도 한 적 있냐?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어느덧 나도 동네 사람들 눈초리가 두려워 친구를 가끔씩만 만나게 되었다. 친구에 대해 왠지 실둥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었다. 대학 시절 내 마음속에서 친구는 실종신고된 상태였다. 그 시절의 반달곰 아저씨가 뇌경색으로 식물인간이 되는 바람에 친구는 혼자 연탄 가게를 운영하며 아저씨 병수발로 젊은 날을 보냈다. 남들이 취직할 즈음에야 친구는 또돌이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주인 아저씨가 죽고 나서 연탄 가게마저 그의 치료비로 넘어갔기 때문이었다. 내가 결혼할 무렵 친구가 불쑥 나타났다. 나는 아내에게 그런 친구가 있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결혼 축하한다고 악수를 청하며 그가 말했다. 나 같은 친구를 두어서 부끄럽지? 미안해. 하지만 나 스스로도 어쩔 수 없었어. 내 발자라고 생각해. 떠돌이 생활하면서 두세 번 자살하려고 했지만 억울하더군. 나도 사람인데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이 땅에서는 둥지를 틀 수 없을 것 같아서 일본으로 밀항할 거야. 재팬 드림이라고 마음껏 인간답게 살아볼 거야. 잘 되면 돌아올게. 결혼 축하할 겸 너를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었어. 한결 여유 있는 웃음을 지으며 축의금으로 흰 봉투를 내 손에 꼭 쥐어주었다. 결국 친구는
잘 살아보자는 새마을 운동에 동참하지 못한 채 70년대 붐처럼 번졌던 일본 밀양에 희망을 걸었다. 그 후 10년간 친구는 나에게서 실종된 상태였다. 친구는 찬송가를 듣지 못했을까? 나지막한 노래 소리를 따라 발걸음이 옮겨진다. 119 구조대가 오려면 30분 정도 걸리겠는데 40대 경관이 시계를 보며 퉁명스럽게 말한다. 순간적으로 동짓날 먹구름에 온몸이 파묻히는 것 같다. 목덜미가 뻣뻣해지고 팔딱거리는 심장소리가 부메랑처럼 귓속을 찌른다. 사디찬 빗줄기에 젖어드는 손발 마디마디가 싹둑싹둑 잘리는 듯하다. 무의식 중에 우산을 편다. 무지개가 나를 감싼다. 무작정 발걸음을 내디딘다. 순간 아파트 내리막길 상가 건물에서 십자가가 보인다. 그리고 찬송가가 희미하게 들린다. 교회는 상가 건물 2층에 상점처럼 자리 잡고 있다. 문을 열고 예배당에 들어가자 수십 명의 교인들이 긴 의자에 다닥다닥 앉아있다. 누군가가 기도하는 중이다. 지금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 있어야 한다. 친구의 아파트 근처 몇 군데 병원에 전화를 했다. 설마 하는 두려움이 가슴을 조여왔다. 응급 환자나 입원 환자 명단에 친구의 이름은 없었다. 의자 모서리에 앉았다. 죄악에 물든 세상을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는 신의 물처럼 졸졸거렸다. 기도든 찬송가든 지금 나에게 필요하다. 기도는 떨고 있는 내 마음 속으로 진정제처럼 파고든다. 미리 친구를 위해 명복을 빌어야 하는 것인가. 저절로 기도 소리에 고개가 숙여지고 두 손이 꼭 모아진다. 친구는 외로움을 왜 찬송가나 기도로 사귈 수 없었을까? 하느님이 친구를 구원해 줄 수 없었을까? 우리는 어릴 적 천막교회에서 뒹굴었다. 친구는 미국인 선교사가 나누어준 비스킷이나 초콜릿 등 구호품을 기억하고 있었다. 미국인 선교사가 나누어준 먹을거리는 지금도 머리가 팽 돌 정도로 군침을 돌게 했다. 먹을거리엔 중독만 시켜놓고선 미국인 선교사는 훌쩍 떠났다. 군것질에 중독된 채 친구는 천막교회가 있었던 빈틀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구원받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긴 추억이었다. 일본에서 귀국한 후 가끔 친구는 슈퍼마켓에서 초콜릿이나 비스킷을 사 먹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 미국인 선교사가 준 그것만큼 맛있는 과자는 도저히 찾을 수 없다고 아쉬운 듯 한숨을 쉬었다. 하나님은 마약 같은 입맛만 친구에게 남겼을 뿐이다. 나는 기도한다. 지금 내 곁으로 길을 잃고 외로움에 떨고 있는 친구를 하나님이 데리고 오기를. 친구는 하나님도 찾을 수 없는 한 마리 어린 양이었는지 모른다. 언제나 그랬지만 일본으로 밀양한 후에도 친구는 10년 동안 무수한 뜬소문에 떠다녔다. 멕시코 한 식당에서 본 적이 있다는 둥, 필리핀에서 노상 강도에게 살해되었다는 둥, 야쿠자 첩질 노릇을 하다가 에이즈로 죽었다는 둥, 도쿄에서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둥, 119 구조대의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 급히 교회를 빠져나와 아파트로 돌아왔다. 아파트 마당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그들도 나에게 반복적인 질문을 하고 나도 지겨운 진술을 또 한다. 일단 문을 부수어야 한다는 내 고집에 순경도 동의한다. 구급대원들이 문을 여러모로 조사하면서 건드려 본다. 또한 아래 윗집 옆집을 오가며 조사하더니 구조대원들도 문을 부수어야겠다는 결론을 내린다.
일단 외부 침입이 없다는 것을 순경과 구조대원들이 확인한다. 꽝꽝 해머가 문고리를 부수기 시작한다. 해머 소리에 아파트가 울렁거린다. 해머가 동짓날 어둠을 깨뜨리는 것 같다. 꽝꽝 해머가 내 가슴을 때리고 있다. 나는 무지갯빛 우산을 꽉 쥔 채 해머 소리보다 더 빠르게 우산 꼭지로 바닥을 쿡쿡 찌른다. 떨리는 입술 사이로 찬송가가 서절로 새어나온다. 웅성웅성 이웃들이 기웃거린다. 이웃들의 눈초리에 경계심과 호기심만 가득하다. 해머 소리가 그들의 일요일을 회방하는 공예로만 생각될 것이다. 제발 친구가 집안에 없기를, 문이 열리지 않기를 기원할 뿐이다. 순식간에 문고리가 부서지고 문이 쩍 열린다. 모두 긴장한 듯 동작들이 잠시 굳어진다. 모두 긴 호흡을 몰아쉰다. 마지막으로 제발 하느님 하고 외쳐본다. 구조대원들의 조심스런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방문 여는 소리도 들린다. 안방에 있다. 구조대원의 비명 같은 외침이 들리고 모든 소리가 멈추어지고 동짓날 어둠이 눈앞으로 몰려오면서 무지갯빛 우산과 양다리가 함께 땅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내 바람은 동짓날 어둠에 묻혀버렸다. 친구는 결국 예수님의 길 잃은 어린 양조차 될 수가 없었다. 와서 친구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덜덜 떨리는 다리로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 구조대원의 부축에 따라 발걸음을 옮긴다. 보일러 열기 속에 곰팡이 냄새가 살랑거리며 내 코끝을 간지린다. 거실 가득 곰팡이가 떠다닌다. 살가운 곰팡이가 내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 속으로 스며든다. 내 가슴 깊숙이 곰팡이가 휘몰아친다. 뭉클하다. 안방 이불 위에 몸과 얼굴의 왼쪽 반이 시퍼런 곰팡이로 변한 친구가 벌거벗은 채 엎드려 누워있다. 안방 열기는 친구를 곰팡이로 변신시키고 있다. 친구는 곰팡이로 새롭게 살아가기 시작했다. 친구는 지구 어느 구석에서도 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곰팡이로 변신하는 중이다. 곰팡이로 변신한 친구는 요코하마 시궁창 생활보다 더 험악한 곳에서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친구는 몇 년 전에 영구 귀국했을 때 악귀처럼 살았던 요코하마 생활에 넌더리가 난다고 말했었다. 친구가 일본으로 밀항한 후 이상한 뜬소문만 널리 퍼졌다. 나도 친구를 실종 상태로 내몰아쳐놓고 뜬소문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40을 간 넘긴 봄날 초등학교 동기 모임에서 반갑게도 친구의 소식을 확실하게 듣게 되었다. 동기 한 명이 일본 요코하마에 출장을 가서 우연히 들른 노래 주점에서 친구를 보았다고 친구가 먼저 아는 체를 하였고 술집 사장으로 있다며 용숭하게 대접받았단다. 동기가 나에게 친구의 명함을 내밀었다. 10여 년 만에 접한 친구 소식이었다. 마침 우연하게도 나는 동경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고 하루쯤 여유 시간이 있어 친구를 찾아갔었다. 친구는 더할 수 없이 기쁜 얼굴로 나를 맞이하였다. 친구는 거의 변함이 없었다. 다만 머리카락이 나이만큼 빠져서 이마가 머리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져 있었다. 또한 어릴 때보다 훨씬 살집이 있고 힘을 건 얼굴이었다. 입가에는 어릴 때 볼 수 없었던 여유롭고 다성한 웃음까지 띄고 있었다. 하지만 이마의 주름은 여전히 깊게 새겨져 있었다. 눈동자만은 인생을 겪을 만큼 예리하게 반짝였다. 산뜻한 정장 차림은 사장으로서 노련한 티가 났다. 거의 몇 년 만에 술잔을 든다며
물개 어린 눈길로 하소연하듯 그간의 일본 생활을 털어놓았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약통을 꺼내어 나에게 보여주었다. 이 약통엔 새꼬나리란 수면제 알약이 가득 들어있지. 일본에 밀항할 때 이걸 가슴에 품고 왔어. 어쨌든 어디에 쓰든지 죽을 목숨밖에 더 되겠소? 죽을 각오는 언제든지 되어 있었지. 바퀴벌레보다 못한 시궁창 생활을 몇 년간 하면서 거의 일주일마다 피눈물을 삼키며 이 약통을 열었다 닫았다 했지. 나에겐 아직 밤과 낮이 구별될 수가 없어. 그저 하루하루만 있을 뿐이야. 쩔뚝이 못까지 살아야 할 팔자인지 세월이 지나다 보니 너를 만나기도 하는구나. 친구는 악귀 그 자체였으며 악귀로서 떳떳하였다. 친구의 목숨은 모질었다. 그 후 가끔 서로 연락하는 중에 친구는 영구 귀국을 결정했다. 이 아파트에 조심스레 새 둥지를 틀면서 나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였다. 어릴 적 불알 친구로만 대해달라고. 나에게 패기치지 않고 개인적 취향은 혼자 몰래 즐길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친구가 무지갯빛 장신구나 액세서리, 가구 옷들을 좋아하는 것은 친구만의 독특한 개인적인 취향인 것이다. 구조대원들의 발자국 소리가 묵직하게 사라졌다. 덜렁 순경과 나만 곰팡이 냄새를 계속 맡고 있다. 이제부터 제 소관이 아닙니다. 경찰서 강력사건반 담당이며 담당 형사들이 출동해서 사인 규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상태를 건드리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친구의 아파트가 일단 범죄구역으로 선포되었다. 내가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거라곤 전혀 없다. 평소에 만지작거렸던 물건들이 낯설게 보인다. 그저 친구가 시시각각 곰팡이로 변하는 것을 바라만 보아야 한다. 거실 바닥에 함께 등산할 때 입었던 등산복이 널려 있고 식탁 한켠에 이온음료 빈 통들이 일렬로 깔려 있고 썩은 귤들이 뒹굴고 있으며 주간 식단이 적힌 메모장이 놓여 있다. 열심히 웰빙 식단을 적어보았자 소용없었다. 친구는 썩은 귤과 같이 되어버렸으니까. 거실 벽에 걸린 사진 속에서 친구의 행복했던 웃음이 보인다. 무지갯빛 모자를 쓰고서 무지갯빛 옷을 입은 사람들과 환하게 웃고 있다. 문간방 책상 위에는 끝까지 사랑받았을 애인이 반질거리며 놓여 있다. 2년 전인가 친구와 함께 한 술자리에서 그는 긴 한숨 끝에 맥주를 들이키며 그놈과 헤어졌어 라고 말했다. 왜 헤어졌냐? 서로 사랑하지 않았냐? 서로 사랑했지. 지금도 서로 사랑하고 있어. 그런데 왜 헤어졌냐? 너무 깊은 사랑은 나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게 만들어. 혼자 외롭게 사는 것보다 누군가와 서로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 순리 아니냐? 사랑 때문에 몸과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보다 홀로 차분하게 늙어가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 좋아.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탕탕 쳤었다. 결국 친구가 마지막까지 선택한 애인은 책상 위의 컴퓨터이다. 친구의 손안에서 매일 놀던 금속 덩어리들은 냉랭한 표정만 짓고 있다. 유도선수 같은 중년 남자와 스포츠형 머리를 한 축구선수 같은 젊은 남자가 들어선다. 그들은 나를 쏘아보며 형사라고 밝힌 후 현장을 꼼꼼히 살펴본다. 순경들이 했던 말투와 사뭇 다르게 위압적이며 세세한 질문을 계속한다. 일단 검시관이 와서 검시를 해야 사망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사인지 자살인지 타살인지. 유도선수 같은 형사가 나를 취조하고 축구선수 같은 형사가 아파트 구석구석을 조사한다.
범인 다루듯이 질문과 답변이 오간다. 평소에 건강에 이상이 있었습니까? 몇 달 전 건강검진을 받았다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검진 결과가 나왔답니다. 친구분 직업은 무엇이었죠? 모직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일본에서 귀국했을 때 8억 정도를 벌어서 왔습니다. 이 아파트도 사고 시내 쪽에 상가를 임대해놓고 얼마 정도의 돈으로 인터넷 주식 거래를 하면서 생활해왔습니다. 젊은 형사가 서랍에서 약봉투를 수북히 꺼내어 살펴본다.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없습니다. 전체 정황으로 봐서 일단 타살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주식 폭락으로 자살이라도? 자살. 속으로 웃을 수밖에. 취조 중에 안경 낀 비쩍 마른 검시관이 왔다. 내가 말한 친구의 병 상태와 죽음을 찬찬히 검시한 결과 급성 천식에 의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사망 확인서에 적는다. 사망 시간은 나흘 전으로 추정한다. 일단 직계 유가족에게 연락해야 하며 사후 처리가 의논될 때까지 폴리스 라인을 쳐서 외부 접근을 차단해야 합니다. 유도선수 같은 형사가 나에게 최후 통보하듯 말하며 누나의 연락처를 묻고 메모장이나 서류 등을 뒤적거린다. 식단 메모장 맨 앞 페이지에 나와 누나의 전화번호만 선명하게 적혀 있다. 이 집에는 왜 이렇게 무지갯빛 물건들이 많지? 그러고 보니 댁도 무지갯빛 우산을 갖고 있네. 젊은 형사가 의아한 듯 아파트를 둘러본다. 무지갯빛 우산을 꽉 쥔 채 나는 그 우산에 온몸을 맡기고 있다. 유도선수 같은 형사가 누나에게 전화를 건 후 얼굴을 찌푸린다. 그런 사람 모른다고 하는군. 나는 우산을 거실 바닥에 꽉 내리친다. 내가 전화해 보겠소. 긴 신호음 끝에 겨우 힘없는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 언성을 높이자 누나는 억지로 아는 체하며 대답한다. 남의 일인 듯 도저히 수원에 갈 수 없다는 쌀쌀맞은 대답으로 전화를 먼저 끊는다. 직계 가족이 있는 한 다른 사람은 장례를 치를 권한이 없소. 판결문처럼 내뱉는다. 친구의 죽음조차 내 손으로 거둘 수 없다. 다시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처리해야 할 친구 소유의 부동산과 재산이 있다고 하세요. 틀림없이 올 겁니다. 유도선수 같은 형사가 묘수를 찾은 듯 씩 웃으며 말한다. 부들부들 떨며 다시 전화를 한다. 형사가 말한 대로 했다. 누나는 들뜬 목소리로 할 수 없이 내일 이곳으로 오겠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는다.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죽을 목숨이 아닌데. 금시관이 혀를 차며 내뱉는 말에 가슴이 저릿하다. 친구는 이미 쓰레기처럼 처리되고 있다. 곰팡이 냄새만 어둑한 거실을 감돈다. 내 가슴 깊숙이 곰팡이 냄새를 빨아들인다. 눈물에 스며드는 곰팡이가 눈을 아프게 한다. 폴리스 라인이 친구의 아파트 문 앞에 쳐졌다. 편하게 들락거리던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진다. 이젠 엘리베이터 13층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것이다. 비는 하염없이 올 것 같다. 무지갯빛 우산을 편다. 무지개가 동짓날 어둠을 휘감는다. 우산에 의지한 채 타박타박 빗길을 내디딘다.